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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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찰진 심념가 수지 대중수가 음진 허공 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나 온 국토의 티끌을 모두 세워서 알 수 있고 큰 바닷물을 통째로 삼킬 수 있고 허공의 무게를 잴 수 있고 바람을 묶을 수 있다 해도 부처님의 공덕은 이루 다 설할 수 없다네. 저는 출생지가 불교 방송이 있는 마포구 공덕동입니다. 제가 공덕동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고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께서 집에 누워 계시는데 부처님이 오셨답니다. 비몽사몽 간에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 상자 두 분이 오셨는데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 그 부처님 시자가 저를 가리키면서 부처님, 여기 부처님 제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랬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한 바퀴 돌아보고 가셨다. 이 말을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 나는 부처님 제자, 내 인생의 목표는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 이렇게 설정이 돼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회로에. 그래서 정말 어릴 때 가끔의 무서운 꿈이나 뭐 쫓기는 꿈을 꾸면은 보통 애들이 엄마 그러고 깨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부처님 그러고 깨났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전생부터 부처님 제자였나 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한 부처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 불교의 삼난이라고 있죠. 세 가지 어려운 게 있다. 정말 무엇보다 어려운 세 가지. 첫째는 인간의 몸 받는 것이고, 둘째는 불법 만나는 것이고, 셋째는 대도 이루는 것이다.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며, 대도난성이라. 이 세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인간의 몸 받았고 불법 만났고 대도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정말 어찌 감사하고 부처님께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모두가 부처님 공덕으로 되는 겁니다. 제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가끔 반성을 해요. 만약에 내가 나 같은 깜냥을 가지고 과거생부터 살아왔다면 내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은 지옥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잘해야 축생이 됐겠구나. 부처님 법을 만난 까닭에 내가 인간의 몸 받았고 또 부처님 법 만났고 또 대도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느냐. 더 이상 바라면 내가 도둑놈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랄 게 아니고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공덕들을 받았으니까 조그만치라도 일부라도 보답을 해야 되지.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 그럼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개송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사 정대 경진겁 신이 상좌변 삼천 약불 전법 도중생 필경 무능 보훈자나 무암이 타불 가령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한겁 동안 돌아다니고 또 내 몸뚱이로 침상과 의자가 되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삼천 대천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을 전해서 중생제도 하지 않는다면 필경에는 은혜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전법입니다. 법을 전하는 거예요. 법의 핵심은 개송입니다. 불법의 핵심은 개송에 나와 있어요. 요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음악 프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위안을 주죠, 사람들에게. 일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만 불교의 개송은 사람들의 마음을 해탈시켜 줍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불교 방송에서 개송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뭐 개송, 낭송 대회를 비롯해서 집중 조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좋은 음악 틀어주고 이러는 거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위안시켜주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안심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개송을 전해줌으로써 마음을 해탈하게 만들어줘요. 이거는 궁극적 안심을 안겨주는 거예요. 다른 음악방송이나 이런 거에 차별화가 여기 있는 거죠. 불교방송이 개송을 전해준다. 부다의 개송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리자 같은 지혜 제1의 제자도 수다원가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리자 10대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혜 제1의 제자인데 부처님 개송 덕분에 수다원가 얻고 개송 듣고 아라한가 얻고 다 얻었어요. 하물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게 있습니까? 부처님 공덕을 입으려면 개송을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전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불교 방송을 후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전법에 기여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너무 타격을 많이 입었죠. 솔직히 저도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우리 행불선원도 야 이렇게 사람이 못 오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 닫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제가 타격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번 기회에 핑계김에 닫고 선빵이나 다니자. 내가 출가생활하면서 언제가 가장 좋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선빵 다닐 때가 가장 좋았어요. 하안거, 동안거, 결제철에 가서 열심히 정진하고 산철에는 성지순례 다니고 또 필요한 공부하고 야. 그러면서도 이제 시간이 마침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던 개송집을 만들자. 부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이렇게 세 개송집을 만들고 있는데 부다의 노래는 2년 전에 만들었고 담마의 노래는 바빠서 못 만들었다가 이번 기회에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시간이 나서. 그리고 또 시간이 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평상시에는 여기저기 강연 다니랴, 원고 쓰랴, 회의하랴 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꾸준히 못했는데 이거 뭐 부르는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법정불사를 하면 업장에서 해탈하고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웬걸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부처님 공덕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부처님 공덕을 입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하나라도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전해주는 거. 금강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수지독송하고 위타인설하면 그 공덕은 온 세상을 보배로 꽉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방송 같이 부처님의 개성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전법 기관, 전법 도량을 적극 후원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개성을 접하고, 그래서 마음이 해탈해서 다른 사람들도 해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그런 큰 효과적인 이 일에, 역사적인 일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본인도 좋고 남도 좋다. 그래서 발고 열악해서 이고등락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